넷 IT 고 가장 핫하고 궁금한 IT 업계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죠.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일 새해 첫 방송이고 하니까 금년 IT 트렌드 미리 점쳐보는 시간으로 꾸밀까 하는데 먼저 지난해 가장 기억에 남는 IT 이슈는 뭐예요? 2019년이라면은 타다라든지 배민과 딜리버리 히어로즈, 오픈뱅킹 등 다양한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아무래도 5G가 시작됐다는 것하고 예. 폴더블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 형태가 변화됐다. 이거를 좀 크게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시작한 게 몇 월이었죠?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말만 5G지 뭐 중계기가 부족해서 안 터진다, 오지게 안 터진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그렇긴 합니다. 자, 우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숫자를 좀 보면은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500만 명 정도에 다가섰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1600에서 2000만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보통 업계에서는 1000만 명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대중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죠. 뭐 이런 예상에는 그 5G 스마트폰 가격이 지금도 삼성전자에서 80만 원대 스마트폰을 내놓거나 중국 스마트폰 가격이 저렴해지다 보니까 예. 단말기 가격이 일단은 싸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한 불만이 해소가 되어져 가고 있고요. 남은 문제라면은 역시 통신비하고 속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요금제가 더 저렴해지진 않았지만 통신 3사 모두 5G와 관련된 무제한 요금제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까지는 비싼 게 평균적으로 9만 원에서 10만 원대 정도 금액입니다. 아유, 세네요. 네.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아직도 반쪽짜리다라는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빠른 속도를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카페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들을 보게 되면은 5G 스마트폰인데 LTE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공유되기도 합니다. 아하. 어차피 안 터지니까 LTE로 빠르게 쓰자라는 얘기죠. 예. 이게 이유를 좀 보면은 기존의 광고를 보게 되면 LTE보다 5G가 무려 2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이 초고주파수 대역인 28GHz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음흠. 사실 이 기지국이 지금 좀 없습니다. 글쎄, 예. 그럼 현재로서는요. 3.5GHz를 쓰는데 쉽게 얘기하면 LTE하고 함께 사용 중인 겁니다.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 내부에서는 안 터진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통신 3사 모두 건물뿐만 아니라 지하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도 좀 더 진행을 하고 28GHz도 하반기부터 지장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이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만 명 되기 전에 이걸 해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새해 이제 꼭 알아야 될 IT 이슈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 이슈로 온리 모바일, 모바일이 전부다라는 이슈를 뽑았습니다. 네. 사실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모바일이 먼저라는 의미에서 모바일 퍼스트 전략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을 좀 보게 되면요. 이게 거의 95%입니다. 이러면 세계 1위 정도라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웹보다는 모바일에 전략을 맞추고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로 2019년도에 5월 달 정도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유튜브를 보는 비율에 50대 이상의 비율 이용 시간이 가장 많이 집계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 집계가 충격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보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 네. 이러면서. 여기서 저희가 의미를 읽을 수 있는 거는 아이폰이 들어오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은 정말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이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변화를 여러분들도 설 연휴 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소위 하루 종일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바뀐 풍경을 보게 되면은요. 식사를 마치시고 나면 다들 소파에서 모든 어르신들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 이걸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보게 되면요. 과거엔 어떤 정보를 인터넷 찾기 위해서는 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키보드랑 마우스랑 싸워야 됐습니다. 이게 어렵고 복잡했었는데 스마트폰을 넘어오면서부터는 그냥 아이콘 하나만 터치하면 됩니다. 네, 네. 정보 검색이나 습득 자체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도 웹보다는 앱에 더 많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리 모바일. 맞습니다. 모든 것을 모바일로. 네네. 뭐 이런 변화라고 한다면은 금융 앱을 보시면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실 수 있는데. 금융, 그렇죠. 네. 올해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아마 여행자 보험에 대해 알아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웹사이트에 접속했는데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액티브X를 설치해라,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라 그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 요즘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냥 그 페이지를 닫아버립니다.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같은 페이지를요, 모바일에서 접속하게 되면 모바일 전용 페이지로 접속이 되는데 여기서는 프로그램 설치도 없고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도록 바뀝니다. 네, 네. 이렇게 발달하는 이유는 모바일에서 쓰는 게 제일 편해졌기 때문이죠. 배민 같은,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웹에서도 주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앱에서만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 안에서 카카오페이를 확장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예,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지난 1년에서 2년 정도는 금융 거래에 대해서 웹사이트에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스마트폰으로?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볼 수 있는 건 혹시 선생님은 최근에 스마트폰에 전원을 꺼놓으신 적 있으신가요? 전원을 끊은 경우요? 예, 아예 꺼놓는 경우요. 공연장 같은 데 들어갈 때. 그렇죠. 저희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아닌 이상에는 꺼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예. 이걸 보게 되면은 밤에 잘 때는 스마트폰 꺼놓는 게 아니라 알람 맞춰놓고 재우거든요. 꼭 알람 기능이 꼭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화면도 스마트폰입니다. 알람이 울리니까 그걸 눌러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큰 변화가 과거에는 저희가 인터넷 접속하시려면 모뎀선이라든지 랜선을 연결합니다. 네. 당시 영화 접속 이런 것도 있었죠. 컴퓨터 전원을 켜야지만 온라인에 소위 로그인 될 수 있었는데 예. 지금은 24시간 동안 스마트폰의 전원을 끄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동안 온라인에 접속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모두와 모두가 연결이 됐다. 이걸 초연결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든 이제는 모바일 위주로. 네네. 자, 두 번째 알아야 할 IT 이슈는요? 두 번째 이슈는 요즘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DT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는 그냥 디지털화입니다. 디지털화? 네, 모든 것을 디지털화시켜라. 예. 두 가지 정도로 저희가 좀 보게 되면 하나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서비스할 때의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업에선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마케팅하거나 이 모든 것들의 디지털화를 의미를 해서 예. 소위 뭐 재고관리의 블록체인 방식을 도입을 했다. 마트를 무인마트로 바꾼다. 뭐 스마트 점포를 만들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문하는 것도 다 저거로 하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예, 예.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일하는 업무 환경, 일하는 방식의 디지털화입니다. 그 예를 들자면 수기문서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전자결제로 서비스랍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디지털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앞으로 기업들의 업무 환경은요? 클라우드 방식이 적용이 되는데 예. 작년 말에 미국 국방부가 MS의 클라우드를 선택했다는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맞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 SKT, LG 플러스 모든 곳들이 디지털에 거의 뭐 사활을 걸고 있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디지털화를 적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쪽의 IT 기술을 하는 그 핀테크. 네네. 이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핵심 중에 이것도 하나죠. 사실 이제 모든 업무를 핸드폰으로 다 진행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전세 대출을 받으실 때에도 귀찮고 어렵게 은행을 가실 필요 없이 모바일 뱅크로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도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 그 올해도 역시 주목하실 만한 게 세 가지 정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오픈뱅킹입니다. 이제 열린 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2월부터 적용이 됐고요. 스마트폰에 단 하나의 앱만 설치해 놓으면 다른 은행 앱은 설치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통합. 이러다 보니까 편해지는 거죠. 그럼 금융사들은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예. 그럼 서로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가 네이버 페이하고 토스 변화입니다. 이건 뭐 저희도 방송에서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작년 11월 초에 네이버 페이가 네이버 파이낸셜로 분사를 했습니다. 예. 이러면서 2020년에는요. 네이버 통장을 선보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네이버는 현재 인터넷 은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래에셋에도 최근에 8천억을 투자했습니다. 미래에셋 CMA 통장이라든지 이쪽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죠. 이건 토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말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됩니다. 그렇죠. 정식 오픈은 2021년에 시작을 하는데 2020년인 지금은 토스 앱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강화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보험금 청구 메뉴를 쓰게 되면은요. 보험금을 쉽게 사진만 찍게 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대신 청구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사용해봤었는데 예. 6만 원 정도 되는 것들을 내고 보니까 5만 원이 바로 그 다음날 들어오더라고요. 허허. 꽤 괜찮은 서비스고요. 네. 이런 걸 보면은 현재 금융 소비자분들께서 조금 더 보시면은 괜찮은 혜택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마지막으로 해외 결제 시장이 2차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차전은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 결제 서비스가 해외에서 환전 없이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아직 전 세계도 되지 않고 일본이나 대만 등 일부 지역에서만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중국도 아직 안 되나요? 중국에도 아직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이게 좀 확장이 될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은행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국민은행이 리브페이라는 이름으로 결제할 수 있게 나섰는데 여기서 핵심은 앞으로는 환전 없이 거래가 되기에 결제 수수료랑 환전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결제할 때 이 홍채 정보 이용하고 뭐 손바닥 지문 이용하고 이런 네. 것도 되지 않아요? 그 2020년에 오히려 성장할 부분은 안면 인식과 결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면 인식. 네. 얼굴을 한 번에 인식해서 결제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쪽에는 이제 중국 쪽이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에서는 이미 이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도입이 된 거는 롯데 면세점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 경쟁자인 위챗페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도 10월 달부터 신세계 면세점에 도입이 됐어요. 대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쓸 수 없고요. 이런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 중국 분들이 와서 안면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네. 국내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국내에서는 신한카드가 먼저 LG CNS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페이스페이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얼굴 페이네요. 소위 저희가 얼굴값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예. 얼굴만 들고 다니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예, 예. 아직까지는 임직원만 대상으로 테스트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일부 CU 편의점에 도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도입이 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저희들의 얼굴을 등록해야 되는 불편함이랑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해야죠. 네, 맞습니다. 뭐 편하면은 쓸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중국과 홍콩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안면인식이 된다는 건 누군가를 순간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빅브라더에 대한 위험성도 분명히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올리, 그다음에 디지털화. 네네. 또 뭘 주목해봐야 될까요? 플라잉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금년에 된다고요? 금년까지는 아니고요. 조금 남았습니다. 근데 금년부터 빨라진다? 맞습니다. 예. 이게 그 예전 애니메이션 중에서요. 89년도에 나왔었는데 2020 우주의 원더키드라는 국산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30년 후인 미래 2020년에는 사람들이 이제 우주도 가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쉽게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였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정부에서 작년에 미래차 전략을 공개했는데 이 실용화, 상용화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습니다. 2025년?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득한 미래였었는데 글쎄. 이제 5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동차가 혼자 달릴 수 있는 완전 자율주행차는 2027년도 잡았거든요. 그보다 먼저 플라잉카가 상용화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먼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해서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요. 자동차만 스마트하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도로라든지요. 신호기라든지 다양한 인프라들도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그게 다 갖춰져야죠. 맞습니다. 예. 근데 플라잉카는 하늘만 날면 됩니다. 아, 이거 신호기가 없어도 된다. 그렇죠. 한마디로 걸리적거리는 게 없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미 뭐 헬리콥터 이용해서 날아다니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도 우버에서는요. 우버 에어라는 플라잉 택시를 우리나라도 빠르게 2023년까지 상용화시키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 중국의 지리자동차나 드론 기업 이양 등은 이미 테스트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플라잉카가 사실은 달리다가 막히면 하늘로 떠오르는 자동차를 많이 상상하실 텐데 그건 아직 멀었죠. 맞습니다. 이 형태가 아니라 날개가 4개 정도 달린 드론이다. 헬리콥터 비슷하다. 그렇죠. 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여기서는 이제 바로 다음 주에 1월 7일부터 10일까지 CES 2020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플라잉카와 미래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관련된 소식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잉카. 네. 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된 것들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홈하고요. 스마트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 2019년부터는 카카오의 인공지능하고요.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러버가 탑재된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자동차에 타서 음성만으로 에어컨을 조절하거나 히터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홈을 이야기 드렸었던 이유가 이걸 카트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집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예.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에서 집에 있는 인공지능 명령을 내려서 미리 불을 켜놓게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인공지능이 스마트홈, 스마트카로 이제 우리 생활 가까이 들어온다. 네네. 또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말 실감나는 세상이 됐다. 라는 의미에서 리얼이라는 키워드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리얼. 그러니까 진짜 같은 가짜인 거죠.
가상현실? 네. 이 가상현실을 VR이라고 그러고 증강현실은 AI라고 했었는데 예. 이게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이게 가능해지는 거는 우선 앞서 이야기했었던 5G. 인터넷 속도와 끊김이 없는 속도에 5G가 발전을 했고요. 예. 저희들이 쓰는 스마트폰이 이미 성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말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별로 볼 수 없었고요. 매출이 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뭐 유일했었던 게 포켓몬 고라는 게임밖에 없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2019년 하반기부터 좀 달라졌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구글이 원래 VR 서비스를 많이 추진했었었는데 예. 이걸 포기했습니다. 예. AR 서비스가 또 돈이 된다라고 봤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스마트폰에서 그냥 구글 사이트에만 접속해서 고양이나 상어 같은 검색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요. 바로 증강현실을 통해서 눈앞에 고양이가 나타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허. 상어도 불러올 수 있는데 이 상어의 최대 크기가 6m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 명절 때 해보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카메라의 렌즈로 외국어를 비추면은요 바로 예. 번역된 결과를 볼 수 있게 되고요. 예. 지도 앱을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 위에 화살표가 표시가 됩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이렇게 다양한 결합들이 나타나는 것들 다 가상현실이랑 인공지능이 결합된 결과죠. 물론 국내에서도 SKT나 LG도 각각 VR 기기하고요 AR이 가능한 전용 클래스를 제휴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 좀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올해 애플이 AR 글래스 애플 글래스를 내놓을 거다. 안경. 네, 이게 만약에 애플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또 한번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많이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 안경 쓰면? 이 안경을 쓰면은 기존에 있는 증강현실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일단 현재까지 나왔던 증강현실 안경들의 가장 큰 단점은요, 안경처럼 보이지 않고 정말 디바이스처럼 보입니다. 아, 굉장히 두껍고 맞습니다. 뭉툭하게 생기고 예,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뭔가 좀 이상한 기기 안경 아니야 이러던 거죠. 그런데 예.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는 정말 자연스럽게 선글라스 수준까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도 편하게 쓰고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진화하게 되죠. 이야, 2020년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Let IT Go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 이인복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